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이렇게 윤석열의 뭐랄까요 실정 그리고 지금까지의 과오나 실책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특검법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고를 세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세게 하면 대표가 됩니까? 그게 가장 큰 대중. 어떻게 보면 국내 정치에서는 가장 큰 현안인 것 같아요. 저는 늘상 얘기하지만 네. 한동훈은요 윤석열을 네. 지우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네.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아 보호하기. 그러니까 특검 가지고 저희가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각을 세우기 좋죠. 한동훈은 윤석열을 저격하고 뒤통수 때리기 나서 나왔다. 그래서 둘의 유난 갈등이 뭐 고조될 것이다 하는데 지금 한동훈 이 후보의 이 발언들을 보면 다 윤석열 살리기에요 결정적일 때. 오늘도 그래요. 의장 예. 관련해서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음모론에 대해서 이태원 음모론 발언 그랬더니 청담동 술자리를 꺼내갖고 방어를 쳐요. 이제 그런 식입니다. 결국에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과 똑같네. 똑같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특검 자체를 민주당이 절대 속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은 아. 한동훈은 시간 끌기를 하고 결국엔 특검법 피할 수 없어요. 결합조사도 지금 더 높아졌어요. 국민들이 통과시켜야 된다는 게. 청문회 끝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머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옆에 있는 친윤들이 한심한 거지.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은 말려 들어간다. 나처럼 해라. 라는 걸 던지면서 약간 싸우는 척. 싸우는 척 하면서 표도 얻고 본인은 좀 굉장히 합리적이고 보수를 살리는 것처럼 장사하고 국민들한테도 마음 먹고 안에서도 챙길 건 챙기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야 자기도 살거든요. 공생관계예요. 윤석열이 죽어버리면 본인도 죽어요. 태생이 한동훈 후보라는 정치인은 윤석열이 잉태를 해서 낳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있어서의 한동훈 후보 저는 결선 투표 없이 저는 갈 거라고 보는데 결선 투표 네, 저는 없이 갈 것이다. 지금 현재 추이를 보면 그럴 네. 거라고 보는데 한동훈은 결국에는 본인이 이제 미래 권력으로서 우뚝 서고 윤석열 대통령은 나중에 3년 채워서 조용히 고려장할 생각으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네. 한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가 좀 어렵고요. 네. 이 두 사람이 정치를 하는 이제 그 좀 방식이 비슷하다는 것은 네. 개인의 결단에 의해서 정치를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내가 마음 먹으면 대통령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잘 모르는 약간의 착오, 착각 이제 그런 이해가 하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차이도 있죠.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정치 세력이 집단적으로 일종의 대안을 찾아서 만든 대통령 후보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그냥 본인의 결심에 의해서 출마를 한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사람 모두 본인이 결심하면 대통령은 개인기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착오 상태에 있다고 보는데 이미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과 인식은 비슷하지만 가는 길은 완전히 다르다. 지지를 못 받고 받고 있는 거 보수 세력의 지지 여부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손을 잡으면 지는 성공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 뿌리는 개인기로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은 남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밟고 일어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선명하고 그리고 살아온 방식이 다르다고 본인 외부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출발 지점이 아예 다른 사람이다. 코스가 다르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대통령에 대해서 요즘 어떻게 존칭을 하는지도 아마 그 사람? 세간에 예, 얘기를 들어보시면 그 사람보다 좀 더한 거? 예. 아예 근본이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네. 이제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언론사 지금 재벌 그 2세대도 만나지만 언론사 지금 3세대를 직접 한동훈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자기들이 꿈꾸는 세상을 충분히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나온 사람이 성공까지 했으면 할 수 있다고 착오하는 그 사고체계 안에 있는데 어찌됐든 윤석열도 저는 금수저예요. 그 정도면 누구요? 윤석열도 금수저라고 부인이 아니라고 지금 한동훈은 생각한다고요. 여기에서 갈린다고요. 아 부인이 금수저가 아니다. 아니 그래서 네. 이들이 인식하는 윤석열, 방식이 윤석열의 부인이 금수저가 우리가 그냥 시골에서 농사짓거나 아버지 직장생활하고 커왔고 대학 예, 나와서 사회생활하는 사람은 다르다고요. 예. 원판 자체가 금수저 위에서 태어난 나는 원래 압구정동이다. 그렇죠. 아. 그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예. 모 언론사 3세도 매우 심각해가지고요. 예. 강남에서 술자리하고 이런 데 누군가 한번 가보니까 예. 사고가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언론사 사주의 3세인데도 예. 사고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아니, 어쨌든 그런 부류의 한동훈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 예. 역시 대표셔갖고 대표들의 레벨에 대해서는 확실히 아십니다. 대표 레벨에서 이제 제가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뭔가 이게 서로 내부의 소통을 하거나 또는 그냥 눈 감고 서로 지원해 준 이런 관계 아니고요. 이 사람은 대통령을 했고 나는 다음에 대통령 할 수 있다라고 큰 착각을 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거죠. 돌아올 섬 다리를 이미 건넜고 그리고 그 내용을 어떤 식으로든 외부에 많이 알려놓은 상태에 지금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도 만나는 사람들이요. 원희룡 중심으로 만나지 않아요. 한동훈 쪽으로 많이 가 있어요. 그런데 오다는 어떻게 내려오느냐. 원희룡을 가라고 지금 오다가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아, 대구 경북 의원들도 한동훈 많이 만난다? 아니요. 그쪽도 만나고 이쪽도 만나는데 양다리를 네. 걸치고 있다고요. 양다리 걸치고 되는 건 한동훈이 되는데 오다는 계속 원희룡 쪽으로 오다가 내려온다고요. 이게 지금 뭔가 약속 대련이나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 결국 중요한 것은 한동훈은 대통령으로서 성공할 가능성은 없지만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는 윤석열을 확실히 밟고 일어선다고 각오하고 있고요. 이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금수저로 출발해서 금수저로 살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마음 삐뚤어지고 감정 상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정치적 이해 여부를 떠나가지고 저 사람은 반드시 밟고 끝내야 한다라는 인식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책을 지면서 뭔가 큰 사단을 일으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같이 못 갑니다. 약간 저는 의견이 다른데 그렇게 공격적이지는 않다. 지금까지의 스탠스는. 왜냐하면 또 달리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한동훈은 지금 나오지 않았으면 밟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호본능도 있습니다. 자기 보호본능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김건희한테 완전히 눈밖에 났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이 나오지 않고 그냥 야인으로 지내면 검찰 캐비넷이 나옵니다. 검찰 캐비넷이 나오기 때문에 한동훈 입장에서도 지난번에 뭐 경찰이 그냥 대충 무마해줬잖아요. 입건 안 시키고 딸 문제와 관련해서는 검찰에 송치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다른 게 나올 수가 충분히 있는데 고발사주 우혹만 빼고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하겠지만 이준석처럼 다른 걸로 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한동훈 입장에서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완전히 그 공중전을 해야 공개적으로 뭔가 정치인 활동을 하고 당대표가 돼야 그나마 부딪혔을 때 적의 나를 탄압한다. 이쪽으로 이제 몰고 갈 수가 있고 그러면서 힘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지금 당대표가 나왔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어쩔 수 없는 측면은 자기 보호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너무 공세적으로는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자. 이쪽으로는 지금은 안 나간다. 그거를 예. 그거를 이제 그 수위 조절을 지금은 하고 있다. 전당대회 예. 저는 이제 이런 대표격 인물들의 이 세계는 잘 모르고 예. 네. 뭐 대표 기자와 스픽스 대표의 뭐 이런 대화는 잘 모르고 저는 요런 세계는 잘 모릅니다. 예. 근데 이제 전당대회 셈법만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은 예. 그런 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쪽에 이제 계시는 분들의 얘기를 주워 들어보면은 저 또 이제 다이렉트로는 못 듣고 주워들어야 됩니다. 또 저는 이제 밑에 있기 때문에 완전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주워들어보면은 국민의힘 당원들도 대통령을 싫어한다. 지금 파는 그렇죠. 그게 일단은 네. 있다.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수도권에 있는 이 당원 내지는 요 원외위원장 내지는 요 지지자들은 수도권에서는 대통령 때문에 총선 졌다. 그리고 예를 들면 최상병 사건 같은 거 그 예를 들면 런종소 이런 것 때문에 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처리하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 한동훈 전 위원장의 특검론 이건 특검 사안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맞다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남으로 가면은 그거에 대한 호응은 좀 덜한데 영남에서는 이렇게 뭐 최상병 사건 이런 거 진지하게 생각 안 한다는데 제가 이제 그냥 여러 가지를 이제 주워들은 얘기 조합해 보면 이런 얘기예요 결국. 근데 영남권에서는 지금 뭐가 불만이냐 김건희 여사 문제에 왜 이렇게 대처를 못해? 이런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단순하게 자르는 맞아요. 겁니다. 네. 단순하게 잘라서 그래서 영남에서는 제가 단순하게 얘기하면 자기 와이프도 간수 못하는 사람 아니냐. 저도 그런 목소리 많이 듣습니다. 이런 정서.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으로 봐도 전반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략을 1차에서 끝내는 거잖아요. 결선 가면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근데 결선 가면 과연 모를까도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1차에서 끝내는 거다라는 전제를 놓고 봤을 때는 1차에서 끝내려면 일단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각을 세우는 분위기로 가야 되는 건 맞다. 첫 번째. 근데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이 될 거냐? 이준석이 되는 건 바라지 않아요. 이 지지층이.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면은 탄핵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층 전반에는. 그래서 뭔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선을 그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완전히 수직적인 관계에 종속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여당이 할 말을 해야 되고 뭔가 지적을 해야 되고 뭔가 대통령이 아닌 걸 할 때는 아니라고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정치적 궁지로 몰거나 또는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법야권은 사실은 계기가 될 때마다 탄핵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준석 의원도 예를 들면 대통령 임기 몇 년 남았습니까? 라고 하는데 3년 남았습니다라고 했더니 3년이 맞습니까? 이렇게 되묻잖아요. 그 이 국민의힘 쪽에서 보면은 아주 불순한 태도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에서 만약에 아 너무 오버해가지고 이게 탄핵까지 갈 사안이면 그러면 안 된다. 이 정서가 또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최상병 특검에 대한 이상한 워딩으로 나오는 거죠. 특검을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라고 물었을 때 특검 사안이긴 한데 민주당의 특검은 절대 안 된다. 민주당의 특검을 막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요 니즈를 충족시켜서 1차에서 끝내기 위한 전략인 것이다. 일단은 이렇게 이해하는 게 지금 스탠스를 잃는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동훈이 저도 한동훈이 될 것 같거든요. 한동훈이 된다면 대표가 되면 민주당에 줬습니까? 특검에 줬습니까? 진실을 밝히는 데 줬습니까? 아니면은 정권 교체에 줬습니까? 뭐 한번 그 정치적인 미래에 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친윤, 친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안에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 아,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도 있을 수 있냐면 한동훈 돼. 그러나 너 지방선거 전에 또는 지방선거 때 꼬꾸라질 거야. 그러면 친윤도 꼬꾸라지고 친한도 꼬꾸라지면 내가 다 먹을 거야. 1년 뒤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그쪽이 한동훈한테 붙은 것 같아. 제가 지금 듣기로는 그쪽이 한동훈한테 붙었으면 그러면 한동훈 이기지. 한동훈 이기는데 그게 한동훈한테 좋냐? 또는 민주당한테 좋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동훈한테는 안 좋을 것 같거든. 확실한 거는요. 그쪽이 붙은 거는. 예, 확실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설 자리가 아예 없어질 거예요. 민주당에 좋고 한동훈에게 좋고 한동훈을 지지한 또는 자기 잠룡들에게 좋다 이런 거 다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설 자리가 없을 거다. 자 민주당은 한동훈하고 협상하지 않죠. 지금 이대로 가더라도 탄핵 국면으로 쭉 특검을 이어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럼 한동훈은 따라가거나 따라가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협상이라는 것은 그 가도에 어떤 정치적인 약간의 변경을 하는 것이지 걷기를 막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히 멀어지고 한동훈과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특검 국면이 굉장히 저는 계속 전진을 할 것이라고 저는 일단 보고요. 예. 대통령이 사실상 식물이 되겠죠. 국힘에 있는 108명의 국회의원 중에 친윤, 찐윤이 몇 명쯤 있습니까? 이번에 친한동훈도 보니까 이리저리 10명은 되겠더라고요. 그럼 찐윤은 몇 명이 있습니까, 지금? 대구 경남이나 부산 경남에는요, 정말로 한두 사람 빼고는 친윤이 없어요. 원래 그분들은 생존 본능이 아주 출중한 사람들이. 그렇죠. 이번에도 김건희 여사 때문에 엄격결에 다 살아났잖아요. 이분이 친윤이나 찐윤을 한다고 할 리가 없습니다. 네. 지금도 선거운동을 아무도 하지 않아요. 다 쳐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보위할 사람은 10명 전후 그 끝이에요. 그럼 나머지 7, 80명의 국회의원들은 상황 보고 자기 정책 이익 된 대로 가지. 탄핵하자고 하고 특검하자고 하는데 그 반대하면 다음에 자기 지방선거 때 어떻게 그렇지. 됩니까? 안 한다고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는 순간 윤석열은 끝이다라고 우리가 과하게 얘기하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부분이 회색지대이기 때문에. 회색지대는 이쪽으로 오죠. 그래서 사실상 레임덕이 아니고요. 데드덕이 되는 것이고 탄핵의 길을 막을 수 없을 수도 있다. 다만 탄핵은 매우 복잡한 공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식물 대통령이 되고 특검으로 가고 사법 처리가 되는 수순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금 원희룡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금 뭐 이런 이야기가 바다합니다. 바다합니다. 여사가 나서서 김건희 여사가 민주당을 도와주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은 지금 원희룡 전 장관 그러니까 용산에 세웠다는 그 친윤 그룹이 이번에 국민의힘 그 전당대회 수습하기 위한 이 지도부가 되면 민주당이 가장 좋은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윤석열이 존재해야만 나중에 향후에 이재명 대표 체제로 해서 민주당이 갈 때 결국에는 윤석열과 이재명의 싸움이 가장 선명하고 명백합니다. 대선이?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대선을 보는 거죠. 뭐 정당 정치가 지금 그렇죠. 사는 건 아니니까요. 예. 정권을 다시 가져와야 되는 것들이 가장 큰 명제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사라지고 나면 윤석열이 사라지면요. 이게 뭐냐면 정치공학적으로 정권 교체는 민주당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힘 내부에서 한동훈이라는 존재로 내부에서 교체가 되잖아요. 정권이 권력 교체가 돼버리면 이게 다시 판을 다시 짜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번에 이명박 박근혜가 그거 아니에요?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대들은 늘 존재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내심 우리가 객관적으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보긴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차라리 원희룡 전 장관이 용산에 등을 놓고 김기현 체제 2가 되는 게 가장 공격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이요. 어차피 용산에 끌려다니고 지금 앞서 봤다시피 저런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오합지졸로 존재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단단하게 이재명 체제로 가서 전공교체를 봐 윤석열 0.73짜리 시켜놨더니 이번에 꿀이 됐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하는 게 훨씬 더 담백하고 명백하지 않겠어라는 명제가 선명해지는데 한동훈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내부에서 무능한 윤석열이라는 존재를 레임덕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리고 본인이 어떤 권력교체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다. 민주당은 다시 그러면 각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숙제들이 있기 때문에 좀 예의심으로는 원희룡이 됐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한동훈이 되는 상황이라서 좀 그런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면 국민들은 차라리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치적 고려만 하는 누가 되는 게 그나마 좀 나아요. 진짜 고관여층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얘는 충분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정치공학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이게 셈법을 하고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이 의견인 것이고요. 국민적 입장에서는 늘 새롭게 역동적으로 각 당에 상관없이 새로운 사람이 그 당을 활력을 가지고 개혁하고 혁신해서 국민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평론가는 또 다양한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시각에서 보면은 누가 되든 각각의 다른 버전의 새드엔딩이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게 다른 뭐, 버전의 새드 엔딩이 있어요? 그렇죠. 네. 원희룡 대표가 탄생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새드 엔딩 아닙니까? 슬픈 엔딩이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좋다고 하니까. 그렇죠. 민주당은 좋은 카드, 이 김건희 여사 원희룡 전 장관이 민주당을 도와주는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반응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국민의 입장에서 새드 엔딩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한동훈 대표가 탄생했다. 한동훈. 그러면 이게 가려. 분열이잖아, 일단. 뭐라고요? 분열. 분열인데 분열이 이게 뭔가 좋은 약이 돼가지고 보수 정치에 좋은 결과를 가져와서 민주당이 긴장을 하고 서로 뭔가 혁신 경쟁을 하면서 이렇게 겨루려면은 살아있는 권력이 그 상태를 인정을 해야 돼요. 지난번에 이 이명박 정권 때 이명박 박근혜가 얼마나 싸웠습니까? 박근혜 직함이 전 대표인데 박근혜 전 대표가 세종시 수정안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이제 이 공천 문제라든가 그런 이 정책 이슈를 가지고 계속 이제 반대를 표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친이계들은 그걸로 계속 싸우고 요거 싸움을 했는데 중간에 근데 거의 끝에 와서는 어떻게 했느냐 신사협정 맺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한 대선 관리, 공정한 대선 경선 관리를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갈등의 수위 조정하는 요 정도로 타협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권력의 주가 박근혜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면서 정권 재창출이 된 거야. 그래서 정권 재창출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면 제가 볼 때는 조기에 이렇게 가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상당히 긴장해야 되고 거기에 대응해야 되는 어떤 태세를 바로잡아야 되는데 이게 얘기가 자칫 이상하게 가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럴 준비가 돼 있느냐 그러면 그렇죠? 그거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어보지 말고 김건희 여사한테 물어보세요. 그거는 김건희 여사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 마음에 대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준비가 되려면 당연히 이제 여사님이 준비가 먼저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상황을 용인할 준비나 이런 정치적 경륜이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에 있느냐 뭘로 봐도 그렇지 않을 거라고도 생각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돼도 걱정이다 라고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아무리 여기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은 공간이었고 대두덕이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고 사실은 지금도 그렇게까지 힘 있는 대통령은 아닌 거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뭐 말만 세고 그렇죠. 뭐 정책적으로 하고 싶은 걸 쭉 밀어붙이는 그런 대통령이 아닌 거잖아요. 말만 세지. 근데
실제로 근데 여당 내 어떤 권력 분점이라는 요 체제로 들어가면은 탄핵, 우리가 탄핵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임기가 어쨌든 3년이 남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3년 뭐 조금 안 되게 남은 사람인데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권력기관이나 이런 것들은 각각의 어떤 요인에 대해서는 들이받기도 하고 말 안 듣기도 하고 하지만 종합적으로는 어쨌든 뭔가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어떤 힘에 의해서. 그렇죠. 뭔가를 할 거란 말이죠. 상식적으로는 뭔가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통치 방식이. 끝까지 뭔가를 한다. 그러면 한동훈의 국민의힘하고 이상한 걸 가지고 충돌을 하고 그 충돌이 자칫 잘못하면은 과거에 이준석 추출 시즌 2처럼 가면서 이거 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거 가지고 1년 뭐 끌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 끝에 그거를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막 이겨내고 막 어떻게 해서 엄청난 대권 주자로 거듭난다.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또 민주당의 위협이 되는 거지만 그 정도 자본은 또 없어 한동훈. 그게 안 되면 그런 정치적 자본이 없어. 정리할게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상당히 이게 분열적인 상황에서 수습이 안 되는 국면으로 빠져들어가고 여권에 뭐 예를 들면 정계 개편이나 이런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 그거는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시각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국민의힘 자체는 분열하기에는 윤석열의 이 임기가 3년이에요. 그렇죠. 3년이라는 시간이 있고 분화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권력의 분화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고 한동훈이라는 캐릭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양반이 술도 안 먹어요. 그리고 검찰 시절에 유명한 스핀닥터입니다. 예. 여론조사에 능하고 공작에 능하죠. 고발사주도 끼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윤석열의 이 스타일은 그냥 무대뽀예요. 예. 그냥 뭐 주변 신경 안 쓰고 내가 하면 밀어붙이는 거고. 일을 저질러요. 예, 그럴싸하게 볼 생각도 없어요. 그냥 뭐 누가 욕을 하든 말든 1%나 지지하든 말든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국민이 바라는 것이야 라고 우기면서 간다면 한동훈 스타일은 그럴싸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그 고도의 치밀한 꼼수를 잘 쓰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한동훈 체제가 와서 윤석열을 살려준다는 제가 보는 것은 한동훈이 와서 국민들한테는 그럴싸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과의 용산과의 수평적 관계를 그럴싸하게 보면서 또 지킬 때는 최혜병 특검도 그럴싸하게 대법원 3자 추천으로 해서 무죄에 이를 수 있는 특검 구성을 해놓고 김건희라는 그 특정 인물에 대한 특검도 뭔가 협의를 할 것처럼 던질 거란 말입니다, 대표요. 근데 시간 또 끌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 민주당이 그러냐면 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차라리 단순 무식한 윤석열을 이렇게 대하는 것보다는 한동훈은 그런 꼼수를 부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분열보다는 분화에 가까운 새로운 어떤 국민의힘의 권력의 재개편, 까지만 저는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 분란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역동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는 순간 국민의힘은 내분에 휩싸일 것이다. 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특검 문제에 대해서 방향을 잡지 못할 거고 거기에서 상당히 이제 갈등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예측불허의 상황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됐을 때 오는 것이지 원희룡 장관이 당대표가 되는 순간 이 상황이 3년 동안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이랬을 때 민주당 쪽에서 무엇이 좋으냐 누가 좋으냐가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제 바라봤을 때 그럼 3년 동안 이 상태로 가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예 참패할 거 아니에요. 대선 절대 정권 못 잡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맞느냐? 그래서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희룡을 선택할까? 야 이거는 보수 재정권 재창출되지 않아. 정권 창출되지 않아. 이거 감수하고도 이번에 윤석열 계속 밀어야 돼. 정권 창출하려면 그나마 불확실성이 있지만 한동훈을 믿는 게 더 좋겠나? 라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저는 당원들이 할 거라고 봐요. 그렇겠죠. 네. 자, 그러면 지금 흐름으로 보면 누구도 선택하지 않는다는 이 TK 쪽의 흐름. PK도 비슷하다 그러거든요. 예. 자, 23일 날 선거를 해야 돼요. 지금도 관망을 하고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게임이 어떻습니까? 선거 시작할 때 판세가 정해지면 이것이 쭉 그냥 밀고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판세가 흔들리려면 내부에서 역동성이 굉장히 있어야 돼요. 야, 누구 찍지? 어떻게 되지? 그럼 바람이 막 나경원 바람, 원희룡 바람, 한동훈 바람은 막 꺾였다. 이런 게 소식이 들려야 되는데 조용해요. 대체론이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자, 이건 뭐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손잡고 가는 것이 정권 창출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을 어떤 식으로든 또는 김건희 여사와 떨어뜨려 놓더라도 이번 총선에서는 한동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저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영남권 분위기는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낮, 윤, 밤, 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낮에는 막 이렇게 뭐 그러네. 윤석열 예. 대통령이 뭐 예. 이렇게 막 얘기하고 밤에는 또 한동훈 측 인사들 만나가지고 또 뭐 그렇지 뭐 이렇게 하고 관망하고 예. 있는 건데 그래서 결선을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윤석열 친윤 쪽.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의 친윤 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쪽은 친윤도 제가 볼 때는 이 결선을 핑계로 친윤은 오더가 떨어지면 원희룡으로 가야 된다라는 오더가 떨어지면 막 아닌데요라고 할 명분은 없잖아요. 네. 근데 결선이 있으니까 이기는 쪽을 또 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경원도 있는데 이러면서 좀 관망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핑계로. 그러니까 안 움직여요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결선만은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분위기는 쉽지 않다 그것도. 국민의힘이 주춤주춤 거리는 사이에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만 사건 같은 경우에 이것도 명확하게 이제 최희병 특검이라고 이야기할 필요 없이 윤석열 특검 또는 김건희 남편 특검이라고 저는 이름 붙이고 있는데요. 윤석열 특검이나 김건희 남편 특검이 확실한 근거를 갖게 된 뭐 안타까운 사건이죠.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내 처리 과정 수사단장 권한으로 경찰에 이첩했다. 박정훈 대령이 한 거하고 똑같다. 혐의자와 혐의 내용도 적시했다. 박정훈 대령이 한 것과 똑같다. 결과는 윗선에 사단장에게 사후 보고했다. 박정훈 대령이 한 것보다 더 과감하게 했다. 원래 이렇게 법에 정해졌어요. 원래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그때 인사 보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같이 가서 보고를 해서 장관 사인 받은 거잖아요. 그 인사 보고는 임성근 사단장을 해임하는 인사 보고였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요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만 사건을 처리하는 전 과정이 군에서의 합법이었으면 박정훈 대령도 당연히 합법이었다. 이거에 대해서 이 예. 기사에 보면은 이렇게 처리했지 않습니까? 예. 이 지금 12사단 사망사고에 대해서. 그렇죠. 이렇게 처리한 거에 대해서 국방부 관계자가 예. 국방부 관계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생각을 하면은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사에 국방부 관계자가 뭐라고 했다고 나오냐면은 아, 법대로 원칙대로 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게 그러면 도대체. 네. 왜 박정훈 대령만 그러면 똑같이 했는데 왜 이렇게 국방부의 원수가 되고 왜 난리가 났습니까 그렇죠. 이게. 대통령이 수사를 개입했으니까 난리가 난 거죠. 이거는 윤석열 특검은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김건희 남편 특검이 되는지 윤석열 특검이 되는지는 특검을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윤석열 그러니까 김건희 남편이 될지 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네. 아니면 둘 다 받아야 될지. 예. 그러니까 특검을 발의할 때 대통령 현직에 있을 때는 이제 형사소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특검으로 가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된 특검으로 가서 예. 이분을 조사해야 되겠죠. 거기에 이종호도 연결돼 있고 임성근도 연결돼 있고 그렇죠. 집단적으로 다 지금 나와 있는 게 있고 또 예. 공수처에서 생각보다 많은 내용의 지금 정언 그리고 이제 압수수색 자료들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특검이 지금 최상민 특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일단 이것은 진행하자. 그다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빼고 김건희 특검으로 정면 공격을 해야 하고 그 외에도 지금 양평 게이트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이게 김건희 문제다. 그리고 국힘의 의원들도 다 의심하는 것이 이게 김건희 여사로부터 출발했다는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느낌으로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증거가 없을 뿐이지.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전략을 세울 때 자 어떤 특검으로 할까? 최상병 특검 이후에 실패를 대비해서 김건희 특검으로 바로 들어가서 자 양평 게이트 특검하고 이 특검하고 같이 붙여서 간다. 그리고 이쪽은 당대표가 한동훈이다. 그러면 국민 바라보고 한동훈이 판단할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김건희 특검으로 바로 가는 것이 맞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